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요차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요, 정말 정숙성, 거기에 또 내구성 면에서도 정말 끝내주는, 지금까지 저희가 이 브랜드, 이 프리미엄 브랜드에서 세단만 보여드렸는데 여기에도 SUV가 정말 오래전부터 존재를 하고 있었습니다. 요즘 대세인 SUV 차량, 정말 신박하지 않나요? 정말 매력있고 그 다음에 정말 활용성 면에서, 실용성 면에서도 끝내주는 녀석인데요. 제가 오늘 갖고 나온 차량은요, 바로 이 앞에 있는 렉서스 차량의 RX350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차량 일단 스펙부터 간단히 설명드릴게요. 이 차량 같은 경우 2008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놀라지 마세요, 정말 짧습니다. 83,000km 달린, 거기에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성능 기록 부상에 단순 교체도 하나 없는 완전 무사고 차량의 렉서스의 RX350 차량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키로수들이 이렇게 짧은데 이 차량의 판매 가격은 1,050만원입니다. 네, 1,050만원에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메리트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앞면부로 보시면은 앞면부 부드러운 이미지를 주는 렉서스 이미지가 들어가 있어요. 지금 전체적으로 그릴 상태 정말 깔끔하게 잘 들어가 있고, 엠블럼도 중간에 잘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라이트 보세요. 아, 라이트가 정말 백화현상 하나 없이 깔끔한 상태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앞에도 그렇지만 뒤에도 있다가 깜짝 놀라실 거예요. 그 다음에 앞면부 센서 달려 있고요, 그 다음에 범퍼 상태, 그 다음에 본넷 상태 지금 너무 깨끗해요. 너무 깨끗하게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와서 옆에 휠 보여드릴 건데, 휠도 지금 순정 휠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 미슐린 타이어 들어가 있고, 이 차량 같은 경우 18인치 휠로 들어가 있습니다. 관리 상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와, 타이어 상태도 지금 거의 뭐 이거 90%, 네, 90%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정도로 타이어 상태까지 짱짱한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옆으로 봤을 때 확실히 준대형 SUV인 만큼 정말 넓은, 그 다음에 옆면부도 보시면은 문콕 기스가 안 보여요. 뒤에 휠 보시면은 뒤에 휠조차도 기스 하나 없이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너무 좋고, 타이어 상태 앞타이어 동일하게 진짜 80-90% 남아있네요. 앞면부보다 뒤태가 좀 더 예쁜 것 같아요. 일단 요 클리어 램프, 예, 리어 램프가 클리어로, 네, 정말 투명도 좋게 잘 들어가 있습니다. 매우 양호한 상태 보여주고 있고요. 바로 트렁크 한번 열어봐 드릴게요. 네. 트렁크 일단 공간면에서 정말 넓어요. 일단 준대형 SUV다 보니까 공간면에서 상당히 넓고요. 요거 그 다음에 스크린 러거지도 있는데 요걸 뗄 수도 있습니다. 떼고 이런 식으로 떼면요, 네, 대사 폴딩까지도 가능해요. 정말 그럼 넓은 트렁크 공간이 나오고요. 그 다음에 요게, 요거 한 개는 보여드리고 싶어요. 저도 이거 정말 궁금했는데 뭐지? 했는데 여기 보시면은 열릴 것 같잖아요. 근데 여기 뭐 손잡이가 있어야 되는데 손잡이가 없어요. 근데 알고 보니까 여기 버튼이 이렇게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게 버튼을 눌러보면 이게 열립니다. 이렇게 열리고, 여기에 수납 공간이 마련돼 있어요. 그래서 뭐 세차용품이나 이런 거 넣어놓기에 딱 좋은, 예, 공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공간 활용도까지도 상당히 좋고, 그 다음에 다른 브랜드에서 사용하지 않는 그런 버튼까지 이렇게 만들어 놔가지고 뭔가 좀 색다르고, 예, 참신한 느낌을 주고 있습니다. 내려가는 거는, 예, 전동으로 버튼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무래도 프리미엄 브랜드의 SUV 차량이기 때문에 이런 옵션 면에서도 상당히, 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도 넘어갈게요. 이쪽도 넘어가면은 일단 외관 상태가 정말 좋아요. 정말 깔끔하게 관리 잘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휠 상태, 타이어 상태, 외관 상태 뭐 흠잡을 게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렇게 전체적으로 외관 한번 살펴드렸는데 이제 실내 한번 들어가 보시죠. 관리 상태 너무 좋습니다. A급 상태를 유지하고 있고요. 바로 시동 한번 걸어볼게요. 네, 일단 이 차량 같은 경우 3500cc V6 엔진이 들어간 휘발유 차량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단에서 느껴질 만한 그런 승차감과 부드러움을 다 갖고 있는, 다 겸비하고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돼요. 거기에 이렇게 넓은, 예, 실내 공간까지 마련되어 있는 SUV 차량인데 정말 메리트는 있고요. 그 다음에 시트 상태가 정말 좋아요. 네, 확실히 진짜 소재 면에서도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만져봐도 그냥 소재가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네, 조수석, 운전석 상당히 좋습니다. 이제 옵션 설명드릴 건데 첫 번째로는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전동 시트 이렇게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운전석은 메모리 시트까지 들어가 있어요. 메모리 시트는 이제 이 핸들까지도 같이 저장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핸들도 이렇게 텔레스코피 기능이 들어가 있어요. 이렇게 위아래 앞뒤로 조절할 수 있는 텔레스코픽도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핸들 보시면은 핸들 3포크로 되게 좀 얄쌍하게 들어가 있어요. 잘 들어가 있고 볼륨 버튼, 그 다음에 인포테인먼트 버튼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이쪽에 음성인식 버튼, 그 다음에 핸즈프리 버튼 들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차량의 좀 뭔가 하이라이트라고 할 수 있죠. 파노라마 썬루프인데요. 저희가 이전까지 봤던 파노라마 썬루프랑은 조금 사뭇 달라요. 한번 열어볼게요. 예, 말이 너무 많은데 말로 보여주는 것보다 이렇게 열어서 보여주는 게 그냥 차라리 나을 것 같아요. 네, 이게 여기서 끊길 줄 알았거든요, 저는. 개방감 면에서, 그 다음에 외관에서 한번 보여주세요. 외관에서는 어떨지 모르겠는데 일단 먼저 요거 올라가 있고 저렇게 뒤쪽에도 또 올라가 있고 아웃슬라이딩이기 때문에 솔직히 정말 외관에서 봤을 때도 이쁜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실내에서도 정말 개방감 좋게 열리는 모습으로 좀 뭔가 파노라마 선루프의 좀 혁신이다 라고 좀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작동도 지금 잘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우 좋네요. 이거는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틸트도 요게 틸트예요. 거의 대부분 저쪽 끝이 열리는데 요거는 여기 앞이 열리네요. 틸트도 요렇게 내리면 되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좀 혁신적인 파노라마 선루프 보여드렸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쪽으로 보시면은 ECM 룸미러, 그 다음에 나침반까지 들어가 있는 룸미러 보여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 하이패스 기계가 없어서 따로 하이패스 기계를 이쪽으로 빼놨습니다. 그 다음에 내려가서 내비게이션 디스플레이 창에 일단 순정 내비게이션 들어가 있어요. 네, 순정 내비게이션, 뭐 맵 버튼, 데스티네이션 버튼, 메뉴 버튼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터치식이에요. 다 터치식으로 들어가 있고 여기서 또 공조기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공조기까지 컨트롤할 수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내려가가지고 버튼들은 확실히 북미 시장을 겨냥했기 때문에 큼직큼직하게 잘 들어가 있는 모습이고요. 그 다음에 공조기 버튼 이쪽 아래쪽으로 빠져 있습니다. 지금 에어컨 바람도 시원하게 잘 나오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 그 다음에 내려오시면 CD 플레이어 기능, 그 다음에 카세트 기능까지, 예, 옛날 감성을 조금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까지 들어가 있고, 운전석, 조수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습니다.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어 노브 계단식으로 이렇게 쭉 들어가 있어요. 그 다음에 확실히 좀 SUV라 그런지 4단, 3단, 2단, 그 다음에 로우 기어까지 이렇게 좀 들어가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넘어가서 이쪽 뭔가 SUV답게 이렇게 좀 분리된 모습이고, 여기 수납 공간,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여기 이제 컵홀더, 네,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좀 참신한 게 뭐냐면은 요 이제 이 센터 콘솔이에요. 센터 콘솔인데 여기 이제 오픈 클로저라고 큼지막하게 적혀 있잖아요. 저는 이게 오픈을 누르면 이렇게 열려요. 근데 여기서 거의 닫을 때 이렇게 당겨서 닫거나 하는데 이거는 그냥 클로즈 버튼 누르면 닫힙니다. 어떤 기능인지 모르겠는데, 네, 참신하죠. 네, 이런 기능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한 깜빡하고 말씀을 못 드렸는데 후방 카메라, 네, 후방 카메라도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옵션 면에서는 정말 많이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참신한 옵션까지도 여러 개 들어가 있어서 되게 매력적인, 네, 보면 볼수록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앞자리 공간이었는데요. 이제 뒷자리 넘어가서 뒷자리 공간은 어떨지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요즘에 캠핑 많이 가시는데 진짜 캠핑용으로 사용하기도 적당한 사이즈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혀 비좁은 공간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에 렉서스는 이거는 정말 좋은 것 같아요. 예, 뒷자리까지, 뒷자리 윈도우까지 다 오토로, 예,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아우 저는 요 파노라마 썬루프 상당히 매력적이네요. 뒷자리에서 상당히 매력적인 모습 보여주고 있고, 예, 한번 보여주세요. 이렇게 여행 가면 좋을 것 같아요. 요즘 날씨 너무 좋잖아요. 그 다음에 뒷자리 시트감도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앞자리와 동일하게 정말 깔끔한 상태, 찢어진 데 하나 없습니다. 관리 상태는 정말 A급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뒷자리 공간 설명드렸고요. 이제 이 차량 제가 시운전 한번 해볼게요. 네, 이렇게 실내까지 살펴봤고 이제 시운전을 하나 나왔는데요. 마력수는 3500cc 270마력 정도 나온다고 해요. 그래서 출력 면에서 전혀 부족함 없거든요. 이 차량 제가 한번 엑셀 한번 밟아보겠습니다. 잘 나갑니다.
자, 저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가솔린 엔진 있죠? 확실히 세단에서 느껴질 만한 그런 원하는 그 정숙성과 그 승차감 있잖아요. 그런 게 느껴집니다. SUV 차량에서. 말도 안 되는 거죠, 솔직히. 그 정도로 정말 좋은 매력을 갖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브레이크 한번 밟아볼게요. 네, 브레이크도 살짝 앞으로, 당연히 SUV 차량이니까 쏠리긴 하지만 지금 쓰는 것도 지금 잘 쓰고 있습니다. 브레이크 상태도 다시 한번 보면은, 네, 브레이크 상태까지도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이렇게 간략하게나마 시운전 해보면서 이 차량 상태 설명드렸고요. 이제 나가서 이 차량 총평해 드릴게요. 지금 3500cc V6 가솔린 엔진이에요. 이렇게 정숙한 엔진이 이 SUV 차량에 탑재가 되어 있습니다. 바로 엔진 소리 한번 들려드릴게요. 네, 확실히 요 가솔린 엔진이 탑재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정말 정숙하고요. 그 다음에 시운전 해볼 때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정말 정숙성의 끝판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정말 매력적인 차량이고, 지금 파워트레인 상태, 키로수가 8만 키로밖에 안 달렸기 때문에 지금 파워트레인 쪽에서는 전혀 문제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 차량 같은 경우 2008년식 모델에 주행거리 8만 3천 키로 달린 단순 교체 하나 없는 무사고 차량의 렉서스의 RX350 차량이었습니다. 이렇게 매력적인 차량, 저희 요 차 어때의 판매 가격은 1,050만원입니다. 네, 1,050만원. 요 차량의 신차가는 거의 7,000만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정도로 육박했던 차량인데 지금 1,050만원. 정말 메리트 있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요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위에 있는 저희 요차 어때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릴 거고요. 또 요 차량 구매를 원하시는데 지방에 계셔서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연락주십시오. 저희가 탁송거래까지도 가능합니다. 그 다음에 요 차량 이외에 다른 차량들 정말 많아요. 생각하시는 차량이나 좀 원하시는 가격의 차량이 있다 하시면 연락주세요. 연락주시거나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가 확인해서 좋은 차량을 추천까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이 영상도 끝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눌러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요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